오늘의 주력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력 종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은 현대차와 자랑테크놀로지, 넷마블과 인텁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좋을까요? 우선 현대차를 말씀드리겠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1분기 예상되는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영업이익 기준으로 20% 이상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올해 같은 경우 그 작년 22년에 이어서 꾸준한 이익 성장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그 시장의 기대보다 높은 도매 판매 그리고 안정된 인센티브가 돋보이면서 매 분기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나타날 것이 긍정적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규제 완화 정책을 꾸준하게 표출해 나가면서 이에 따라 주가 모멘텀도 수급적인 요인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넷마블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적자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나타났지만 1분기와 2분기부터는 점진적으로 이런 적자폭을 줄여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비용 절감을 통해서 마진율이 회복되는 원년이다라는 점 또한 중국향 판호를 가지고 있는 IP가 가장 많은 구매 업체라는 점이 향후 긍정적인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황혜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